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사인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6일입니다. 나스닥이랑 다우 조금 떨어지나 싶어서 기다렸더니 나스닥이 더 오르네요. 근데 다우는 오히려 떨어지고, 저는 주로 다우 위주로 사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저는 뭐살건좀 있겠죠. 어저께 90달러만 샀으니까, 90달러 샀나? 60달러 샀죠? 그러니까 오늘은 240달러 살수 있고, 조금 오랜만에 좀 비싼 애들 좀 사봐야 되겠습니다. 오가 64 많이 올랐네. 리얼티인컴. AMT도 많이 올랐고 200달러 초반에 샀던 것 같은데 T도 이제 30달러 돼가고, 와 시스코도로, 와, 야 얘네들도 다살게 없네. 테러다인도 이것도 좀 각광받는 주식 아닌가요? 많이 올랐나? 뭔가 좀 느려요. 오늘도 거래량이 많은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구나. 상장 이때에서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테라다인. 그리고 XLU 63 다시 올라갔고 XLP도 66이고, 와 얘네 XLU는 40달러대 가면 살까 싶더니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네요. 존, 제가 가장 좋아했던 존은 50달러로 완전 폭등했고, 속스? 이게 조금 괜찮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5년으로 놓고 보자. 엄청나게 올랐구나. 두배 올랐구나. 이야. 남들 두배 오를 때 저는 10% 수익. 아주 귀엽습니다. 제 수익률은. 코스트코가 많이 저렴해졌다고 얘기하시던데. 코스트코가 근데 이런 그런 시장, 뭐라 그러지? 비대면 시장이라나 그랬나? 이렇게 배달하고 주문하고 이런 시장에도 좀 선점하고 있나요, 얘네들이? 쿠팡이나 이런 거가 워낙 막강해서 이렇게 마트 형식으로 돼 있는 데는 빨리빨리 적응 못하면 나중 되면은 많이 처질 것 같아요. 코스트코 잘 준비하고 있나? 물론 코스트코는 또 여기 갔을 때그장 보는 재미가 있죠. 근데 코스트코 안간지 지금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서울 살 때는 코스트코 정말 자주 갔었는데, 지금 그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는 코스트코 거의 안간것 같은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지금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조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워낙 코스트코. 이야, 대단하네. 50달러에서, 이야. 네, 이런 시기가 다시 안 올까요? 2010년도 같은 시기가. 영원히 오르기만 하려나? 주식이. 내 계산이랑은 이건 너무 많이 다른데. 영원히 오르기만 하려나? 주식이. 블랙락도 많이 오르고. 이거 약간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진짜 사고 싶었던 주식이었는데. 요때. 되게 괜찮아 보였었는데. 블랙락이. 그때 좋아 보였는데 참, 그때 뭐 샀으면 뭐 웬만한 주식들 다 올라갔으니까. 놀라운 거는 이 뭐야, 어디 있더라? 내가 개인이 12.6달러라는 거예요. 와 잠깐, 어떤 분이 개인 말고 그거, 그거 뭐더라? 개인이었나? 개인 말고 인베스코 지금 얼마 하려나? 인베스코가 잠깐, 이거 뭐지? 우와 대박. 7달러였는데 25달러까지 올랐어. 배 아파.
나 인베스코 있나? 나 인베스코 정리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종목 정리하면서. 와, 그때, 이때 인베스코 7달러 때 엄청 많이 사신 분 있었는데, 구독자분 중에. 어, 네 배. 어, 네 배야 뭐야? 다섯 배야. 아, 세 배구나. 아휴. 아, 너무 배 아프네. 아, 내가 왜 인베스코 진짜 올인할걸. 아, 배당도 잘 주는데 얘는. 아, 진짜. 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역시 이 망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얘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잖아요. 보잉. 왜 이런 종 256 왜 못 믿었을까요, 얘를. 9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왜 얘를 못 믿었을까. 아, 내 자신이 밉다. 왜 얘를 못 믿고 그렇게 방치해뒀을까요. 제가 방치해뒀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지금 다시 쫙 엄청 오르고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을 그런 이 사기 싫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샀어야 되는 그런 후회가 조금 남네요. 제가 이 수익 그 뭐 이런 성장주를 못 사서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건 없는데, 뭐라 할까, 제가 관심 가졌던 종목들 중에서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좀 더 나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조금 후회는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니까. 물론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또 바뀔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진 모르니까요, 미래가. 지금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별로였던 것들도 있고. 아, 이거 간만에 보니까, 아, 오늘 밤에 잠 잘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졸린데 속이 쓰린. 웰타워. 잠깐. 아, 마스터카드는 원래 뭐로 별로. 시놉시스? IBM은? IBM은 그만. 옥시덴탈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어, 얘도 지금, 아, 얘 배당도 많이 주는데. 아, 아니네. 아, 얘 배당 완전 깎였지. 근데 의외로 옥시덴탈 같은 건 제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너무 많이 폭락한 건 제가 들고 있거든요. 아, 잠깐. 오랜만에 그럼 거기 들어가 봐야 되겠네. 그, 이베스트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잠시만요. 아, 지금 다시 이거 이베스트를 열어봤습니다. 원래 여기가 손익률이 마이너스 20% 정도 됐어요. 마이너스 20%. 근데 지금은 6%, 마이너스 6% 정도로 엄청 올라왔어요. 와, 대박 많이 올라왔네. 그리고 펜비나 내가 갖고 있구나. 보잉 갖고 있고, 델타 에어라인, EPR. 혹시 내가 갖고 있네. 아니, 여기 완전 버려진 종목들 제가 여기 두고 있는데, 그 뭐야, 내가 ISR 이런 종목도 샀었나 보죠. 꽤 많이 샀네. EPR, 델타 에어라인. 야, 델타 에어라인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마이너스 1.6%까지 이걸로 올라왔고, APLE, 그리고 뭐야, 프랭클린 리소시스 12%. 와, 그리고 엑셀리는 55%예요 지금 수익률이. 와, 건들지도 않아. 여기 완전 까먹고 그 기억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펜비나, 야, 펜비나 배당 잘 주죠. 펜비나 10달러 때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더 살걸. 아, 진짜. 역시 망한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튼튼한 애들은 결국에 살아남고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까먹지 말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또 기억하고 있다가 한 그런 바닥에서 사고 한 3년, 2-3년 기다리면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종목들. 아,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네. 진짜 저도 여기 이거 얼마 만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 봤네. 까먹고 있었는데 뭐가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 종목 중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그런 종목이 없어요. 얘 XPTL 채권이랑 TGIF 좀 떨어졌네. XLU가 좀 떨어졌구나. 아, XLU 사면은 또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240달러짜리 사야 되는데 살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아, 그러면 마소를 하나. 마소 사기엔 오늘 너무 비싸고. 잠깐, 요 핀비즈 한번 보자. 핀비즈 오랜만에 들어가서 여기서 1년으로 퍼포먼스를 1년으로 놓고 좀 더, 티랑 길리어드. AMT도, AMT. 그럼 AMT나 살까? 켈로그. 이건 지금 1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에요. 와, 그러니까 시장에서 1년 전에 샀으면 어떤 종목을 샀어도 T나 AMT 사지 않는 이상에는, 길리어드랑 얘네 세 종목 아니면은 웬만한 애들 사면 다 수익이 났던 거죠. 애플 78%, 막 어마어마하게 났죠. 테슬라 540%.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T밖에 살게 없는 거예요, 제가. 잭 헨리? 이건 뭐지? 오늘 AMT밖에 없게. AMT랑 그러면 T 사면 되겠다. 아, 이것도 맨날 사던 거 사갖고. 5도 마이너스 11%구나. 야. 5도 많이 떨어졌네. 얘네들. 그럼 오늘은 어쩔 수 없다. 또 T랑 AMT 사야겠다. 아, 이렇게 돈 아꼈는데 T랑 AMT 사기엔 좀 아쉬운데. 잠깐, 록히드 마틴은 5%밖에 안 올랐고. 안 되겠다. 그냥 오늘도 T나 사야 되겠다. 아우, 안 되겠다. 오늘 그냥 아까 전에 제 교훈을 떠올려서 T를 무지막지하게 사야 되겠어. 8개. 미스. T, 8개. 결국에는 240달러 산다고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T만, 어? T 오늘 30달러 넘었나 보네? 이럴 수가. T가 30달러를 또 넘다니. 말도 안 돼. 30.03인데? 좀 기다리면은 사질 것 같은데. 아, 좀 떨어져라, 제발. 제발 좀 떨어져라. 이거 매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 왜 30.03이야? 30에 주문 걸어놨는데. 좀만 기다려보자. 요거 티가 이거 구해야 되겠다. 지금 30.02로 바뀌네. 그래도 못 참아. 지금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어. 30.505로 놓고 정정. 정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30.02에 8주 사졌습니다. 240달러 깔끔하게 딱 사졌네요. 맞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티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어저께, 또 오늘도 티야. 오늘도 어제 티를 너무 열심히 봐갖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